하프란 어떤 악기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프는 높이 약 180cm에 46에서 47현으로 되어 있는 페달 하프이실 것입니다. 저희 한국하프교육협회에서 만든 이 줄리 하프는 그 현들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두 옥타브를 가져다가 만든 악기입니다. 하프 속에 들어있는 피타고라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에서도 다양한 원리를 발견하였지만 음악에서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잘 들여다보면 숫자가 쓰여진 망치들, 종, 물컵, 줄, 관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 숫자마다 망치나 종의 크기, 컵에 담긴 물의 양, 줄의 장력, 현의 길이 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피타고라스는 각각의 크기, 양, 길이 등에 따라 음이 진동되는 횟수가 달라져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음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이 하프도 살펴보면 여기 길이가 긴 줄부터 짧은 줄까지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줄은 진동이 느리기 때문에 낮은 소리가 나며 이 짧은 줄은 진동이 빠르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납니다. 즉, 하프라는 악기는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이 조율법을 사용하여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소리 내도록 만든 악기입니다. 페달 하프란 무엇일까요? 페달 하프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프는 현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악기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화 유적을 살펴보면 하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공우라는 악기가 하프의 기원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프는 세계 각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악기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과 친숙한 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프라는 악기는 서서히 개발, 발전되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46에서 47현의 페달 하프 또한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귀족들만의 악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개발한 이 미니 하프인 줄리 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페달 하프란 7개의 페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프를 말합니다. 7개의 페달은 각각 시도레, 미파솔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을 움직이면 반음 조절 장치가 들어가게 되어 그 음에 해당하는 줄의 길이가 조절되는데 이를 통해 음을 반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하프는 크게 페달 하프와 논 페달 하프로 나뉩니다. 논 페달 하프는 또 크게 레버 하프와 논 레버 하프로 나뉩니다. 레버 하프는 레버가 달려있는 하프로 레버란 페달처럼 반음을 조절해주는 장치로 각각의 줄 위에 장착되어 레버를 올리면 줄이 당겨져 음이 올라가며 내리면 음이 내려가게 됩니다. 논 페달 하프의 대표적인 하프 종류로는 켈틱 하프, 아이리시 하프, 미니 하프가 있는데 이 하프들의 레버를 붙이면 레버 하프라고 부를 수 있고 안 붙이면 논 레버 하프라고 합니다. 페달 하프와 레버 하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페달 하프와 레버 하프 둘 다 반음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점은 같은데 연주를 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페달 하프는 7개의 페달을 사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두 손을 현에서 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레버 하프는 각 줄의 위에 레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레버를 움직이는 동안 왼손은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레버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러운 연주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레버 하프로 클래식 레퍼토리를 재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래 중간에 샵 또는 플랫을 너무 많이 변경할 수 없어 자주 쓰이는 몇 개의 줄만 레버를 달기도 합니다.